많은 여성들이 요가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말 요가가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선생님. 우리 체형이 이렇게 비만이 형성되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골반에서부터 체형 전체가 이렇게 삐뚤어지는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체형이 불균형이 형성이 되면 경직 현상이 나타나고 혈액순환도 좋지 못하게 되고 피로가 빨리 누적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 약해지죠. 요가 수련을 통해서 그런 불균형을 균형으로 회복시키고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전체적으로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고 컨디션이 좋게 덜 피곤하고 항상 힘이 있는 그런 정상의 컨디션을 만들었을 때 무언가를 하든지 간에 에너지를 집중력 있게 소비할 수 있는 효율이 커지죠. 먼저 어깨와 등의 군살 빼기 동작입니다. 그 첫 번째로 등 뒤에서 팔 올리기. 무릎을 꿇고 앉아보세요. 두 손을 등 뒤에서 깍지를 끼시고 숨을 내쉬면서 두 손을 등 뒤로 높이 들려고 노력하세요. 어깨와 가슴을 활짝 펴시고 고개를 뒤로 가볍게 떨고 주시는 것하고 앞으로 숙여 주시는 것하고 둘 중에 더 시원한 쪽을 더 많이 하시면 됩니다. 고개 이렇게 가볍게 뒤로 떨고 볼까요? 어깨와 가슴을 펴고 두 손을 등 뒤로 높이 드세요. 어깨가 앞으로 모여서 생기는 경직 현상을 방지하고 어깨 쪽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고 신진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서 어깨 주변의 군살과 피로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만 돌아오셔서 이번에는 두 손을 앞에서 깍지를 끼시고 손을 위로 높이 드셔서 숨을 내쉬면서 골반을 왼쪽으로 낮추시면서 상체를 오른쪽으로 기울여 낮추세요. 옆구리 전체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로 진행합니다. 그만 돌아오셔서 호흡 한번 하시고 다시 숨을 길게 내쉬면서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세요. 좌우 방향을 비교해서 잘 안 되는 쪽을 더 적극적으로 별도로 더 많이 연습하셔서 좌우가 비슷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그만 돌아오셔서 주먹 가볍게 주시고 뒤로 좀 흔들어서 피로를 푸신 다음에 좋습니다. 그만 호흡하세요. 기어가는 자세를 취해보세요. 두 다리를 어깨 걸림만큼 떼고 자 먼저 오른손을 왼손 아래쪽으로 왼쪽 옆으로 멀리 보내주세요. 손바닥이 하늘을 향하도록 고개는 손끝을 따라 움직이시고 허리와 상체가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까지 가만히 비틀어서 넘겨주세요. 좋습니다. 그만 돌아오셔서 반대로 이번에는 왼손을 오른손 밑으로 멀리 보내줍니다. 좋습니다. 그만 돌아오셔서 편하게 앉으세요. 호흡을 깊이 한 차례 하시고 다음은 두 번째로 허벅지와 엉덩이 부분에 살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동작 해봅니다. 먼저 한쪽 다리는 안쪽으로 한쪽 다리는 바깥쪽으로 놓고 앉으세요. 뒤로 보낸 다리 쪽 옆면을 주먹을 가볍게 쥐시고 골고루 두드려줍니다. 허벅지에서부터 종아리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좀 두드려주셔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어서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돕습니다. 이런 동작을 통해서 다리 쪽 다이어트 효과가 나오게 되죠. 좋습니다. 그만 다리 위치 반대로 하셔서 반대 방향 마찬가지 골고루 다리 바깥쪽 면을 좀 두드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한쪽 다리를 안쪽으로 깊숙이 구부려 놓으신 다음에 반대 다리를 그 너머로 넘겨서 무릎을 포개서 앉아보세요. 두 손으로 두 발을 잡고
숨을 내쉬면서 상체를 앞으로 가만히 낮춰서 숙여줍니다. 제일 시원한 느낌이 있는 정도까지. 좌우 엉덩이를 비교해서 어느 한쪽이 이렇게 더 크신 분은 지금 이 동작을 하실 때에 위쪽으로 올라온 다리 쪽 엉덩이가 작아지는 효과가 나옵니다. 기억하셔서 참고하세요. 그만 돌아오셔서 다리 위치 반대로 바꿔주시고 반대 방향을 무리가 안 가는 한도 내에서 진행해 보세요. 예, 좋습니다. 그만 돌아오시고 다리 펴서 두드려주세요. 자, 이번에는 무릎을 꿇고 앉으시는데 두 무릎을 모으고 두 발을 양옆으로 보내서 발목을 잡고 조금씩 조금씩 엉덩이가 바닥 가까이 가는지 확인해 봅니다. 편하게 앉아보세요. 자, 이렇게 앉는 자세가 편안한 느낌이 드는 정도까지는 최소한 연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자세에서 천천히 뒤로 누워주시는데 가능한 정도까지 먼저 팔꿈치로 지탱을 하시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팔꿈치로 지탱을 하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천천히 뒤로 누워보세요. 무릎에서부터 고관절까지 허벅지 위쪽 근육입니다. 직고근이라고 하는데 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것을 통해서 하체 쪽 다이어트 효과를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만 천천히 일어나 앉으시고 마찬가지 다리를 펴신 다음에 발끝을 머리 쪽으로 당겨서 방금 전에 했던 피로를 푸세요. 좌우로 흔드세요. 발끝을 머리 쪽으로 당겨주시면서 좌우로 흔들어서 피로를 푸세요.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호흡을 깊이 한 차례 하신 다음에 복부와 허리 주변에 다이어트 효과가 높은 동작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쪽 다리는 안쪽으로 한쪽 다리는 뒤쪽으로 보내고 앉으시는데 좌우를 비교해서 불편한 쪽을 선택하세요. 좌우를 비교해서 불편한 쪽을 선택하시고 뒤로 보낸 다리 쪽 손 발목을 잡으신 다음에 숨을 길게 내쉬면서 반대 손 앞으로 멀리 내보내시면서 상체를 앞으로 깊숙이 낮춥니다. 숨을 내쉬면서 하복부를 깊숙이 끌어당기세요. 네, 돌아오셔서 다시 한번 숨을 길게 내쉬면서 상체 앞으로 낮추시고 하복부 깊숙이 끌어당겨줍니다. 그만 돌아오세요. 호흡하신 다음에 다리 모양에 따라서 좌우를 교대로 해주시는데 불편한 쪽을 더 많이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정면을 향해서 등을 대고 누우세요. 두 손을 옆으로 보내서 바닥을 짚으시고 오른 다리를 들어서 왼쪽으로 멀리 넘겨보냅니다. 이렇게 돌아오셔서 세워주신 다음에 숨을 내쉴 때 다시 넘겨보내세요. 천천히 호흡에 맞춰서 여러 차례 진행을 합니다. 올라오셨다가 넘겨주시고 다시 올라오셨다가 넘겨주시고 좋습니다. 그만 다리 내려주시고 손 내려주신 다음에 호흡 편하게 하세요. 자, 이번에는 다리를 모으신 다음에 상체와 하체를 45도 가까이 세워 올려보세요. 상체와 하체를 이렇게 상체도 세우시고 V자로 세워 올리신 상태에서 거기서 두 다리를 교대로 차주세요. 구부렸다 폈다 찹니다. 배 힘 꼭 주시고 그 자세를 유지하시면서 다리를 힘차게 차세요.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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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만. 이렇게 다리 내려주시고 호흡하세요. 자, 요가 수련을 모두 마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요가는 절대 무리하지 않으시고 천천히 수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올바른 요가 수련으로 몸과 마음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세요.